아, 어떡해요? 이거 결승이지. 나 진짜 입술이 떨려. 뭐 골라. 나한테 의미가 너무 다른데, 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아입니다. 뭔가 인사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명품 브랜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거예요.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색깔, 특징, 그 매력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최애 명품 브랜드가 뭘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게요. 시작! 16강 프라다 대 보테가 베네타. 저는 프라다예요. 저는 사실 제가 프라다를 엄청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프라다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빈티지백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라다 빈티지백에 예쁜 게 진짜 많아요. 특이하고 요즘 되게 나일론 소재로 나오는 프라다 백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아, 프라다가. 비싸긴 하지만 엄청 비싸진 않아. 뭔가 시도해 볼만해. 근데 보테가는 뭔가 지금 디자인을 바뀌면서 뉴 보테가는 많이 예뻐지긴 했지만 뭔가 나랑 취향이 너무 안 맞아. 그래도 비싸. 따져고 봤을 때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봤을 때 프라다가 훨씬 많고 보테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프라다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시랑 디올. 디올인데 지방시 제품이 꽤 있더라고요, 집에. 지방시 하면은 엄청난 큰 특징이 있지 않아요, 내 느낌에. 뭐냐면 구찌면 구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방시는 나 지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 근데 그냥 디올은 솔직히 이름부터 너무 설레잖아, 디올. 이쁘잖아, 디올. 디올은 솔직히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엄청 좋아하잖아. 나는 디올 옷무부, 남자 매장 가도 솔직히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어 눈 뒤집어지고 맨날 그러거든요. 난 디올이 더 좋아. 근데 왜 지방시에 더 많냐? 디올이 더 비싸니까. 그 글자부터 끝났어. 루이비통 대 셀린. 이것도 고르기 어려운데 왜 어렵냐?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랄까, 어릴 때부터 뭔가 루이비통 하면은 되게 엄마의 브랜드, 어른들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것도 비싸. 근데 웃긴 건 루이비통을 들어가잖아, 또 예쁜 게 많다? 생각보다 또? 셀린느 너무 깔끔해. 근데 셀린느 중에서도 되게 예쁜 거 있어. 막 그 지갑 중에 아코디언 지갑인가? 그게 있는데 그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명품 같은 루이비통을 고르겠어요. 팬디랑 샤넬. 팬디랑 샤넬인데 일단 대답부터 하자면 샤넬이죠. 아무따 샤넬인데 나는 내 입장에서 솔직히 샤넬을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팬디도 뭔가 되게 디자이너 바뀌고 되게 예뻐졌잖아요. 근데 팬디가 다른 브랜드랑 대결을 펼쳤다면 모를까, 샤넬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샤넬이고. 샤넬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짭도 예뻐. 짭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이 로고면 끝. 솔직히 샤넬 안 좋아하는 여자 이 세상에 없어. 톰 브라운 대 발렌시아가. 와우. 톰 브라운 하면 되게 고급지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톰 브라운 디자이너 남자친구 앤드루 볼튼이란 사람이 내 생각엔 솔직히 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간 톰 브라운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긴 브랜드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정말 정석이야. 톰 브라운은 뭔가 여자보다는 남자를 위한 좀 더 강한 느낌의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가 브랜드의 의류는 솔직히 엄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톰 브라운은 가디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하면서 갖고 싶다? 너무 비싸. 300만 원? 3,400? 이 정도 하는데 톰 브라운만이 진짜 지닌 분위기, 그 아우라는 진짜 절대 무시 못하는 그거고, 발렌시아가는 좀 더 훨씬 캐주얼하고 뭔가 우리가 접하거나 다가가기 쉬운 스피드러너라고 국민 신발이 있었잖아요. 나는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진짜 3,4년? 미친 듯이 신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중에 스피드헌터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본 티셔츠보다 비싸. 한 1,20만 원 더 비싸 할 건데, 그게 저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예쁘고 실제 밴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발렌시아가에서 내기 위해 만든 가상의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톰 브라운도 너무 좋지만 내가 정말 잘 하고 잘 쓰는 건 더 영한 이미지고 더 캐주얼한 이미지의 발렌시아가 좋겠지. 메종마르지엘라 대 구찌.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지엘라 굉장히 좋아해요. 마르지엘라만의 갬성이 있는 느낌.
느낌?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유명해진 브랜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남자친구들 술 먹으면서 되게 장난반 진심반으로 했던 말인데 얘들아 어디 가서 센스 있는 척 하고 싶으면 좋아하는 브랜드 마르지엘라 좋아한다고 해. 그럼 여자들은 너 센스 있는 애라고 생각할 거다. 뭐 내가 연락하는 남자애나 뭐 얘기하는데 뭐 하다가 마르지엘라 좋아 이러면 어? 난 이렇게 되거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센스 있는 브랜드의 느낌? 깨끗하고 대표하는 로고가 엄청 명품인 척 아닌가? 허세를 안 부리는 브랜드의 느낌? 근데 진짜 웃긴 건 제품이 한 개도 없어. 구찌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뱀, 잠자리? 나비 막 이런 거 있었던 곤충 라인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195인가 그 요즘 나오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구찌에서 나오는 화보들 있잖아요. 구찌 화보는 완전 제 스타일. 구찌 화보의 포스터나 사진집이 판다면 저는 그거를 엄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너무 고르기 어려워. 이 둘 중에 둘의 브랜드가 된다면 구찌 모델 할 거니까 구찌. 아, 생로랑이랑 비비안 웨스트우드. 일단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저 되게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엄청 고가가 아니야. 그리고 정말 이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요. 컬러도 그렇고 근데 엄청 비비드한 에메랄드 색깔. 핫핑크도 아니고 연핑크도 아니고 되게 특이한 핑크 색깔 쓰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좋아요. 막 열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진짜 좋아요. 그 생로랑은 생로랑은 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보다는 안 비싼데 생각보다 비싸 그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아니 사람들 다 공감할 거야. 나는 뭔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뭔가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엄청 최애라기보다는 누군가 나한테 생로랑 선물해주면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둘 중에 굳이 내가 뭐가 더 좋냐 물어본다면 전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보일 거예요. 뭔가 모든 브랜드 중에서 제일 유니크한 걸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진짜 이건 것 같아요. 하하. 오프화이트랑 알렉산더 왕. 뭐 아무것도 알렉산더 왕이고요. 전 사실 오프화이트 이건 뭔가 매니아층이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힙한 브랜드다? 근데 나는 그렇게 힙한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 알렉산더 왕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비싸긴 한데 엄청 고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알렉산더 왕 특유의 그 밴드가 있잖아요. 글자만 보면 진짜 짜릿해.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 왕 제품이 진짜 많아요. 집에 추리닝, 브라탑, 후드, 맨투맨, 가방, 신발 엄청 많아. 그만큼 진짜 너무 좋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랑 좀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알렉산더. 아 어떡해요. 8강이야. 샤넬이랑 알렉산더 왕인데 어떡해? 이건 결승이지. 나 진짜 입술이 떨려. 뭐 골라. 나한테 의미가 너무 다른데 둘이? 애초에 그냥 1등은 정해놓고 시작한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너무 막강한 브랜드고 그냥 샤넬은 샤넬이야. 그냥 이런 거지. 로망. 비싼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고 끝이야. 샤넬이면 솔직히 샤넬인데 바랑은 좀 더 현실적인 내가 사랑하는 브랜드인 거고. 아 잠시만요. 샤넬! 비비안 웨스트우드, 루이비통 비비안 웨스트우드. 프라다, 발렌시아. 이것도 조금. 프라다는 뭔가 어떻게 잘하면 너무 되게 영화가 너무 예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뭔가 되게 너무 올드해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케바케야. 발렌시아가는 오히려 그런 케바케는 없긴 하죠. 더 명품 같은 느낌은 프라다기 때문에 꼭 골라야 한다면 프라다를 골라주겠습니다. 디올 굳지, 디올. 4강 샤넬 프라다 샤넬. 비비안 웨스트 디올. 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진짜 너무 좋아하고 그 유니크함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주는 것보다 디올 받으면 솔직히 누구나 디올 받는 게 좋잖아. 가격대가 일단 다르니까. 디올이랑 샤넬. 디올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알왕도 이긴 샤넬.
결국 샤넬. 이건 솔직히 사실 정해져 있던 거지. 어떻게 샤넬이지. 미안해요.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저의 이런 누추한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보신다면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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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취향이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모든 브랜드를 사랑해요. 오늘은 브랜드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다음에는 여자 연예인 이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자 연예인 이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정말 주제는 너무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재밌으셨다면 다음 이상형 월드컵 주제는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를 해서 또 이상형 월드컵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